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앞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죄인 괴수들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시고, 강권으로 때를 정하시고, 독생자 보내주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저주받고, 무덤에까지 들어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을 믿고 갈수 있는 믿음을 오늘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세상, 악한 세상, 선악과의 세상, 본질이 타락이 되어서 쓸모없는 우리 몸 자체를 세일 교훈으로 예언의 등불을 먹여서 양손에 들고 신랑 예수를 영접하자고 이 예언의 등불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고도 감사치 못하면 배은망덕이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야곱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판이 2000년지를 왔는데 유대인들은 심판을 몰라보고 자기의 심판장 예수님을 멀리 떠나가서 로마 제국에 잡혀가 죽었나이다. 오늘 주님 재림도 심판인데 피로산 교회가 2000년 동안 예수를 믿노라 했지만 사실 믿지 않고 영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자기를 의지하고 심판을 받게 되었나이다. 말라기를 통해 주신 마지막 말씀 읽을 때에 이본 말씀 뜻을 분명히 알고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말고 구원의 대상이 되도록 이 아침에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라기 3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대단하시죠? 창조자가 말합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사자는 사람입니다. 종입니다, 종. 그가 내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길 예비. 그래서 율법의 끝이 세리요한인데 세리요한이가 사자입니다. 근데 엘리야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유대 강야에서 위로를 외치는 세리요한이 엘리야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보고도 몰라봤어요. 당신 누구야? 물어봤어요. 당신 엘리야야? 아니야? 그럼 그리스도인가? 아니지. 그럼 예레미야가 죽었다 살아났는가? 아니야. 그럼 당신 누구야? 왜 우리 보고 야단치고 독사시키라고 물로 세례주고 떠드는 거야? 당신 소속이 누구야? 할때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세례요한이가 나는 강야에 외치는 사람이야. 알려줬어요. 이사 40장 알려줬어요. 알려줘도 기가 막혀 못 들어요. 눈이 감겨서 안 보여요. 오늘 기도했고 눈 가게가 막혔어요. 하나님 막아버렸어요. 계시록 9장 시대 흑암이 와서 여러분은 열려 있죠? 잘 들려요? 들을 때 깨달아져요? 무슨 내용인지? 글자는 알지요. 초등학교 가면 기역, 니은 배우잖아요. 글자는 알아요. 그 뜻을 몰라요. 뜻을. 이 성경은 눈에 보이는 글자가 성경이 아니고 속에 예수가 계셔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선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와서 이루는데 모세는 예수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 너희 구하는 바 주는 예수예요. 여기서 두 사람 나옵니다. 사자가 있고 주가 있어요. 사자는 엘리야고 세리요한이고 수르바벨이고 주는 메시아 심판자 호련이 그 전에 임하리니 성전에 임합니다. 성전의 구약은 건축물입니다.
솔로몬의 지은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의 성전, 성전을 세 번 지었어요. 그 성전에 주님이 나타났어요. 마태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천국이다.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이 언약은 새 언약인데 메시아입니다. 그럼 여기 메시아도 있고 재림주도 있어요. 두 분이, 예수님이 두 번 역사예요. 자, 메시아 역사는 유월절 역사고 재림주 역사는 초막절 역사입니다. 그런데 한 분이에요. 창조자 예수님 역사가 두 번 해요. 이기고 또 이기고. 자,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 모세 율법으로 세운 강야 교회가 예수를 만나라고 그렇게 율법을 가르쳐줘도, 1500년을 가르쳐줘도 주님 못 만났어요. 그의 임하는 날은 누가 서리요? 여기 깊은 진리가 뭐냐? 메시아는 의인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죄인을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 죄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의인인 거예요, 유태인들이. 예? 자,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진리를 알락하니까 우리는 진리 필요 없다. 우리는 의인이다 한 거예요. 또 마태 9장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모인 사람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있어요, 없어요? 죄 없어요? 그 많아요, 적어요? 많다.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해요. 죄가 없으면요 예수가 필요 없고, 죄가 있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사실 그대로 되는가 봅시다. 마태 3장. 마태 3장 찾아요. 이 말라기 예언이 400년 만에, 그 말라기 성경 4장에서 마태 1장은 종이 한 장 차이죠. 종이 한 장 차이야. 그런데 연대는 400년 지나갔단 말이에요. 3장 1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려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회개는 죄인이 하는 겁니다. 의인은 회개 안 합니다. 의인은 회개할 게 없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분은 사자입니다. 예수 길 인도하는 엘리야 사명, 마태 11장에 엘리야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40장, 이사야 40장.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 예수 영접하라. 예수가 길이니 그의 첫경을 평탄케 하라. 첫경은 지름길입니다. 그렇게 예수 따라가야 되지 세상 따라가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선지자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트롯을 입어야 돼요. 가죽띠, 약대 트롯을 입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왜요? 먹을 게 없어요. 사람들이 떡을 주지 않아요. 예? 그때 구약 엘리야는 가부가 떡을 줬죠. 3년 반 동안. 그래 아들 살았잖아요. 그 은혜 시대에 세례한 엘리야는 떡을 안 줘요. 그렇게 먹을 게 없으니까 메뚜기 산에 꿀떡 먹고, 그래 예수를 소개했어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왜요? 이상한 사람 나타났대요. 이상한 사람이라.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이 사람들이 베드로 단체요. 근데 유태인들은 졸다가 안 왔어요. 예? 마귀가 들려 졸아요. 안 온다니까요.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예수를 속하는 엘리야에 와서 잘 배우고 물어보고, 당신 누구냐고 물어보고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소개장에 왔는데도 소개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버렸어요. 이 자식들 버려. 이 독사 새끼들. 그리고 동서남북에 다 불러 모으는 게 2000년 역사예요. 봅시다. 8장 봅시다. 아까 한 장 넘어가서. 자, 세례요한의 사건이 쭉 나가는데, 4장 17절에, 자, 예수님이 소개를 받았어요. 마지막 선지 엘리야에게, 소개받고 당신이 이제 은혜로 역사를 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기독교는 회개 종교요. 지금 마지막 회개 안 하면요 주님 재림 못 만나요. 그 회개는 내 죄요 남의 죄요. 내 죄를 회개하지 남의 죄는 자기 할 거 아니에요. 각자가 자기 죄만 회개하면 되지. 왜 남의 죄를 자꾸 회개하려고 해. 자기 죄는 안 하고. 그게 이제 마귀요. 천국이 가까웠대. 근데 유대인들은 시끄럽다. 우리는 천국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예수님이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치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자를 불러서요. 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열두 제자 부르는데 말씀하시되 나를 따르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 따라갔어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안 따라가요. 왜 안 따라갔을까? 죄가 없어요. 팔 잠궜어요. 마태 8장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한 예수입니다.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 백부장 믿음. 백부장의 신하가 중풍에 들어서 불쌍해서 예수님 보고 고쳐주세요. 예수님 그럼 가자 너 그 집에 내 신방 가자 하니까 아이고 번거롭게 안 왔어도 여기서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그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 칭찬해서 야 그래서 백부장 너 저 믿음이 크니까 네 믿음대로 네 하인이 병이 나는다. 그래서 병이 났어요. 그 옆에 봅시다. 6절 봅시다. 자, 가로대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예, 너무 높으신 분이 죄인 집 오니까 참 항공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유 오실 거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군인은 법이거든요. 가라 하면 가야 돼요. 높은 사람이. 그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잖아요. 근데 죄인들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태인들은. 근데 백부장은 예수님 가시나 가니까 너무 고맙고 항공해서 안 왔어도 됩니다. 여기서 합시다. 그래 했단 말이요. 그래 중풍이 나서요. 그래 11절에. 근데 예수를 영접 못한 독사새끼가 있어요. 누굴까요? 유태인들이요. 유대교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11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동서 어디요? 동방 서방. 예? 근데 유대는요 중동 지방이거든요. 에덴 동산에. 근데 유대가 아니고 유대 나라에서 저 동쪽으로 서쪽으로 많은 사람이 이르려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천국이 이제 누구 됐어요? 유대인이 뺏겼어요. 예수를 버렸기 때문에 동방 사람, 서방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됐어요. 몇 년? 2000년 동안. 이게 천국 복음이요. 이 오순절 역사요. 초림 역사요. 말라기 3장에 주의 사자가 세련이 와서 예수 소개했어요. 목적이 천국이 왔다. 그 천국이 유대인이 안 가고 자기 백성에게 안 가고 다른 이방에 갔다 이 말이요. 그와 같이 오늘 재림 때도 예수 피라성교회가 있죠. 예수 피라성교회가 지연이 재림도 안 가요. 동서로 가요. 저 북방으로 가요. 그래서 나라 본자손 쫓아내버려. 영원한 구원 받았는데 육체가 다 쫓겨나고
인 맞은 사람이 14만 4천밖에 안 나와요. 필요상 교회에서는. 그래서 12절에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게 누구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유대인들이요. 지금은 예수 피로 나라 본 자손 됐어요. 우리도요. 그런데 계시록 버리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버리면 마태복음 8장까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8장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은혜로 와가지고. 그 은혜는 엉뚱한 사람을 받는 거예요. 동서에서 이방 사람들이. 이방 종교에서 예수 믿고 나온다고요. 마귀 믿다가 예수 보니 더 좋아. 근데 하나님 백성 율법의 주인들은 예수를 못 봤어요. 왜요? 눈과 귀가 막혔어요. 그 눈이 보배요. 예? 성경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세상 보는 눈은 썩을 눈이고 스가랴 14장에 성경을 봐야 변화가 돼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바르래. 계시록 3장 그렇죠? 안약이 뭐요? 일곱 명 받아라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천년 만에 오셨던 6천년 만에 재림할 때에 그런데 4천년 만에 왔는데 이 마태복음 4천년에 왔어요. 창세기부터 창조를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를 안 따라가는 거예요. 노마를 또 노마 마귀 노마 독수리 따라가. 예? 그래서 노마에게 잡혀 죽어서 AD 70년에 유대 나라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럼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에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감 있으리라. 그 이유가 뭐요? 이유! 누구를 영접 안 했어요? 예수님을. 초림이요. 주의 사자요. 언약의 사자요. 그게 세례관에는 길을 인도하는 엘리야로서 사자고 예수님을 소개받은 언약의 사자, 새 언약의 사자, 독생자. 그 독생자를 영접 못했어요. 모세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마태 8장에 독사의 자식, 마태 23장 33절에 이 뱀들아 독사 자식들아 정죄 저주했어요. 예수님은 심판도 저주도 합니다. 예? 그럼 재림 때도 똑같아요. 초림은 지나가서 2000년 전에. 그럼 지금 재림 때인데 재림 때도 계시록 시대인데 계시록에 일곱 촛대가 돼야 되지 바벨교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인을 가지야 재림 좀 만나는데 하나님은 수레바벨 줬단 말이에요. 청정신 누가 줬어요? 누가 받았어요? 베드로지. 그 베드로 따라가야 돼요. 천국 가려면요. 근데 베드로가 풍채가 없어요. 고기쟁이 비린 만나고 말이죠. 무식하고. 그게 안 따라가요. 문제는 예수가 문제지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를 세웠든지 예수를 찾는 사람은 알아요. 보면 알고 들어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뭐 하는지, 예수를 지났는지, 마귀를 지났는지. 여러분도 우리 강단에서 예언서 다시 하는데 들어보니까 예수 재림 맞아요? 그러면 1점도 보태면 죽어요. 여기 가감하면 재앙이 와요. 예? 그래서 그라 4장에 순금동대 떨어지면 5장에 저주해. 그렇죠? 또 6장에 떨어지면 7장에 또 저주받아. 그럼 예수님이 성경들 오셨는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 안 하고 버렸을까? 귀신 들렸어요. 왜 귀신 들렸을까요? 교만해서. 율법은 죄를 찾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죄가 많다. 613가지. 크게 나누면 10가지. 10계명. 그런데 배우고 외워도 옷에 써가 다녀도 예수를 왜 버렸을까? 이상하지요? 하나님은 사람 중심을 보셔. 진실을 보시고 간절함을 보시고.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누가 걸림돌이냐 할게요. 교인들이 정통파가. 자, 또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3장. 여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라 본 자손들이요. 예? 아브라함의 자손들 정통파요. 27절에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예루살렘이 모리아산이고 여기가 성전이요. 성전.
그런데 저희 간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선지의 말을 알지 못한 그 말라기를 몰랐다. 이게. 말라기 3장에 주의 4장 온다는 걸 몰랐다. 이게. 예? 여러분 말라기 4장 5절에 엘리야 온다 했는데 알아요? 깨달으셨어요? 우리 재단은 무슨 재단이요? 4장 5절이요. 오늘은 3장의 세리환 제자예요. 세리환의 사명이에요. 메시아 사명.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알고 있죠? 그거 들어보면 알 것 같아요? 들었을지는 모르겠어? 그러면 안 돼. 그거 소망 없어요. 예수를 정지하여 지금은 스룹바벨을 정지하여 우리 주변에 우리 버린 사람 다 정지해서 버린 거예요. 못 쓴다고.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선지자가 미리 말했어요. 나라 본 자손은 안 쓴다. 이방 사람 들었쓴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예수는 죄 없어요. 그런데 죄인 개수가 됐거든요. 십자가 복판에 큰 십자가 졌어요.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죄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이 성경은 시편 22편 또 이사야 53장 스가랴 9장 9절 13장 1절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셔야 돼. 성경이 응해졌어요. 그런데 성경을 외우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왜 몰랐을까? 교만해서 폐망의 선봉이 됐어요. 교만은 사탄이요. 사탄에게 잡히면요, 자기가 최고야. 자기는 죄 없대. 다 됐다 캐. 예? 여러분 혹시 나는 다 됐다 그 소리 하면 있어요, 과거에? 난 다 됐다. 한번 생각해봐. 있는 게 없는가? 있을 것 같아. 난 다 됐다. 난 죄 없다. 그런 말 혹시 안 했어요? 했다면 끝났어. 넌 죽었다, 이제. 죄인 개수가 나 죄 없다 하면요, 그 반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그만 그런 사람들이요. 죄 없다는 거예요. 응?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끊어버렸어요? 자, 마태 23장 봅시다. 여기 일곱 번을 하를 쏟아 부었어요. 응? 예수님 일곱 번. 응? 자, 1절서 쭉 읽어보면은 하가 일곱 번 와요. 그런데 29절 봅시다. 마지막에 일곱 번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외식이요. 그게 속과 겉이 달라. 속은 귀신이 살고 겉에는 이제 예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예 이사야 예레미야 무덤이 있잖아요. 그 무덤을 이제 가토를 하고 무너지면 쌓아줘요. 응? 손질해요. 풀도 미주고 벌초도 하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이게 이사야 시대에 있었다면 우린 이사야 안 죽겠겠지. 응? 이사야가 커요. 예수가 커요. 예수가 크지요.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이 거짓말이요. 그러면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죽인 그 조상들을 보고 탓해요. 왜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 종을 죽였을까? 이렇게 한단 말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예수를 보고 죽이려고 해. 자, 예수가 커요. 선지가 커요. 예수가 크지요. 자,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맞죠? 예전 설교가 좀 신통해. 너희들 말들을 보니까 너 이사야 죽인 후손 맞네. 그래 너 지금 나 죽이려 그러지 이 나쁜 놈들아. 그 나쁜 놈이 어떤 놈인데 22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응? 너희 조상들도 내가 보낸 이사야 죽였잖아. 그 날 죽이라 이 말이요. 양을 채우라. 뱀들아. 여러분 사람이 뱀이 아니에요. 그 유대인 속에 뱀이 들어갔어요. 나는요 사람하고 안 싸웁니다. 응? 사람은 다 죄인인데 불쌍히 여기고 그 속에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마귀 들어가면요, 나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 사람은 죄인이요. 사탄 아니요.
그 속에 사탄이가 그 사람 입을 쓰고 눈을 쓰고 귀를 쓰니까 그 사람이 마귀 종이 돼서 마귀 같이 지옥 가는 거지. 응?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해요. 죄인을 사랑한다니까요. 그런데 마귀는 미워해요. 그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예수님이 예, 1500년 동안 세워서던 아브라함의 자손도 여기서 잘라버렸어요. 한번 크게 합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 누구 보겠어요? 누구 보고? 유대인들 보고, 장로, 대제사장 보고, 종교인들 보고, 지금이 다시 또, 재림 때도 이렇게 돼요. 재림 때도 WCC야, KNCC야, 목사 총회장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 말이에요.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말라기, 이제, 3장 1절 봅시다. 요, 잘 보세요. 여기, 말씀이 참 깊이가 깊고요, 넓이가 있고요. 참, 비밀이에요, 비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하나님이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 사람이 세리요한이에요, 세리요한. 마태복음 증거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안 보냈어요. 한 사람 보냈어. 엘리야로 보낸 사람이 세리요한이요. 그런데 동갑내기요. 그 누가복음 1장에 세리요한 탄생했죠. 엘리사벳. 사가랴가 부부요, 노부부요. 근데 아들 못 낳는 되는데, 아들을 준다는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또 마리아의 몸에 탄생이 돼요. 같은 해에, 6개월 차이요.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확실히 400년 전에 예언해놓고 예수 보낼 때 같이 동갑내기로 세례한 보냈단 말이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그럼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아브라함을 싫어. 예수를 기다린다고요. 호련이 그 전에 임하리니. 그래 8일 된 예수님이 출생 8일 만에 성전에 갔어요. 누가복음 1장. 그래서 안나와 시몬이 만났어요. 성전에서 만났어요. 그 전에 임해서 호련이 임했어요. 그건 아기로 임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장로들은 눈이 있어도 못 봐서요. 응? 처녀가 이게 안고 왔단 말이오, 마리아가. 그가 예수라요. 그런데 시몬과 나는 만났는데 왜 그때 종교인들은 못 만났을까? 교만해서 눈이 감겼어요. 지금도 말라기 4장 5절에 불타기 전에 엘리야 왔잖아요. 세계 교회가 이제 몰라요. 눈이 감겼어요. 예? 그럼 여러분은 이 예언서를 다 읽고 듣고 그것도 40년 들었는데 아이도 모른다면요, 눈이 감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허설하는 거예요. 예? 안 보이면 잔소리가 많어. 보이면 잔소리가 없어져요. 그러면 예수님이 전에 왔는데 봅시다. 누가복음. 자, 1장, 2장, 누가복음. 2장, 21절. 누가복음 2장 21절 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누가 할례? 예수가. 8일은 장세기 17장 9절에 아브라함의 할례가 이어 왔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할례, 율법 할례는요, 표면적이고, 이건 이면적인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왜 할례를 받습니까? 율법을 이룬다고요. 1번으로.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음 받으라. 모세의 법대로, 율법이죠? 결례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한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함이려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위로는 예수요. 그 예수가 사함을 받았어요. 말씀 육시 되어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 성령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성령 잉태, 성령 인도, 성령 역사인데 시몬이가 성령이 왜 왔어요? 자기 몸 위에서 성령이 말해요. 야야 왔다 왔다 왔어. 야 그리스도가 왔다.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 왔어. 네 기다리던 예수 왔다니까. 그래 알았어요. 혼자는 몰라요. 26절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이 시몬이가 나는 예수 안 보고는 안 죽어. 신앙 각오가 대단해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어디서? 어디서 만났어요? 성전에. 이게 말라기 3장 1절이요. 성전에 주가 호련이 호련이 와서 호련이. 눈떠요. 마침 부모가 누구요? 요셉과 마리아. 예?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하나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구원이 누구요? 아기 예수여. 근데 유대인들은 아무도 몰라요. 이 사실을. 예? 이렇게 사건이 터졌는데도 옆에서 몰라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마리아가 요셉이 듣고는 웬 남자가 시몬이 이렇게 말해? 뭐 이상한 말한다 그죠?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예수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그 십자가 죽을 아들을 말이오. 그게 아버지 엄마가 뭐 가슴 아파. 아무 죄도 없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니까 육신의 부모로서는 가슴 아프잖아요. 그걸 알려줘서요. 시몬이가 부모에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는 것을.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 마리아가 예수 십자가 죽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파. 가슴에 칼집 꼽는 것이지.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36절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된 지 84년이야. 그 상당히 나이 만 100살 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해요. 왜? 예수 기다려 거기서. 약속대로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 시몬과 나 두 사람이 아기 예수를 영접해서 기쁜 노래 구원에 찬송했다고요.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피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리 나스렛에 이르니라. 예? 예수가요. 아기 예수가 성전에 왔다 갔다 하고 그게 호련의 주여전에 임했다 그 말이요. 만약에 3장에. 예? 아기가 자라며 강건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에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네? 12살 때, 이게 이제 새일의 출발이요. 12살 때 갔어요. 근데 33살에 십자가 못 박혀서 그 몇 년이요? 21년이요. 맞죠? 그럼 본문에 가서, 자, 말라기가 한 예언이 예수의 초림, 재림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만나느냐? 성전에서, 호련이. 예? 근데 대중이 아니요. 두 사람 만났어. 그 모세가 홍해를 건너왔지요. 300만 명. 어른만 60만이야. 그런데 두 명만 건너갔어. 요단강은. 예? 그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 두 촛대, 두 가난하면 주님 영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펼쳐놓으니까 13만 4천 명이지. 대중이 아니요. 자, 2절에요. 3장 2절. 주의 임하는 날을 누가 내게 당하며
메시아입니다. 악입니다. 악이 예수 왔는데 그 성령의 인도로 기다린 사람 만났지 그냥 관심 없이 세상 사는 사람은 예수가 지나가도 안 이렇게 요시받으러 이렇게 오늘도 마찬가지요. 수르바벨 지나가도 수르바벨 인정 안 해요. 왜요?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마귀한테 속했어요. 14만 4천만 우리가 필요해요. 만나야 돼요.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그 멀리 나타나는 자의 불과 포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금이요, 금이요. 불순물 다 털어내서 불태워버려서 순금이요. 그게 우리 몸에는 선악과가 꽉 찼잖아요. 선악과 다 뽑아내가지고 주님 재림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은을 연단함이 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레위는 제사장이요. 제사장 집하여. 그러면 예수님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제사장 직분을 줬어요. 거기 베드로 2장, 전서 2장에 만인 제사장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예? 예수 믿으면은, 그래, 율법에서 레위 지파만 제사 직분인데 예수님 은혜 와서는요, 개혁해가지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은 다른 사람 죄를 베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제사장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자기 죄는 이미 사했고, 다른 사람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기도합니까? 그 구장 선거가 우리 민족이 제사장 국가로서의 세계민족 살자는 기도요. 예? 이민족을 살려주시고, 세계민족 살려주시겠이 제사장은 열두 지파를 다 죄를 벗게 돼요. 야곱의 셋째 아들이, 레위 지파가.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금은같이. 그 스가랴 13장에 예수 피로 죄 씻었지요. 그런데 7절에 3분지를 버렸지요. 3분지만 불관에 던졌지요. 은같이 연단하지요. 그게 구의사 재단 사명이요. 예? 예수 믿는다고 다 왕이 아니요. 다 털어버리고 조금 남겨놓고 연단시켜. 그래서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재물이요, 달라요. 의로운 재물은 고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순교하면서도 감사하는 게 의로운 제사고, 예수를 처음 만나면요 죄를 깨달아져요. 그래서 죄를 회개해요. 회개 제사. 그 이날까지 2000년은요 회개면서 회개. 그 다음에 회개를 딱 끝나면요 너무 고마워, 감사, 감사 제사. 그 바울은 범사 감사를 했죠. 죄를 털어버렸으니 감사하잖아요. 그 다음에 고난의 풀무 떨어졌어. 그때 낙심하지 않고 의로운 제사 드려야 돼요. 그 첫째는 회개 제사, 둘째는 감사의 제사, 셋째는 의로운 제사. 그걸 끝나요. 그 의로운 제사 드려야 됩니다. 어떤 일이 와도 이 말씀 따라가요. 그 의로운 제사요. 예? 아브라함 같이, 야 아브라함 이사 가자, 갑시다. 넌 의롭다 했어요. 왜? 순종하면, 하나님 순종하면 의롭고, 거절하면 하나님 버리는. 4절에요.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현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려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심판이죠. 심판. 그러면 예수님의 사명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 주고 몇 년 만에 심판했냐? 1500년 후에 유대 강야에서 심판을 하세요. 회개하라. 안 하잖아요. 그게 마태 8장 11절 잘라버렸잖아요. 심판했잖아요. 예? 그럼 지금 다시 연하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연 안 따라가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게 초림의 예수님은 영원 심판입니다. 영원 심판. 예? 유대인들은 독사시키는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율법을 외우고 따라와도 율법 제사 드려도 예수가 없으니까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는 예수 믿어요. 그런데 육체 심판 받아요. 재림 때. 그럼 따라 합시다. 유대교회는 예수가 없어서 영원 심판, 은혜 시대 교회는 재림주가 없어서 육체 심판. 심판은 똑같아요. 영혼도 육체도 심판받아. 그 심판 아마게 구원이거든요. 그 영혼 구원은 2000년, 육체 구원은 1400년 반. 자, 술수하는 자에게와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술수, 이방 종교, 혼합주의, 불교가 만대요. 술수, 점치고, 응? 뭐, 어. 점쟁이 있죠, 점쟁이. 점치면 안 돼요. 토종 비교받아 안 돼요. 또, 운수 찾고, 운명 찾고, 재수 좋다, 그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또, 가늠하는 자에게와, 가늠은 두 가지입니다. 율법의 가늠은 십계명 범하면 가늠입니다. 그 아담부터 가늠 안 지은 자가 한 사람 다 가늠죄 지었어요. 예? 하나님 관계가 떨어졌거든요. 하나님은 남편인데, 마귀 뱀을 따라가 누구부터? 아담부터. 그 가늠이요. 또 육적 가늠은 남녀 관계 관계인데 마태 5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가늠했다 했어요. 그 선악과가 음욕인데 선악과 먹은 사람이 벗어날 수 없어요. 태어날 때 가늠죄 지은 거예요, 벌써. 어린애들 사탕주만 손에 잡지요. 그게 탐심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남녀 7세 보통석이 있어요. 예? 유교에서 남자 여자 7살도 한잔하지 말라. 요즘은 전부 짝이 한잔 앉아. 그렇죠? 짝꿍이 학교. 그렇게 달라졌어요. 그러면 남자 여자 따로 있다고 해서 마음이 안 변할까요? 마음이 안 통할까요? 통해. 그게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율법은 사람 손을 묶고 나가지고 죄를 안 지는 게 아니고 마음을 떠도 건쳐야 돼. 그 예수가 들어오면요, 성신이 절제해. 그 죄를 막아주는 거예요. 성신이. 또 죄를 지어도 성신이 해결시켜요. 가늠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분에 싸게 대하여 거짓 맹세. 말씀도 안 지키면서 지킨다, 지킨다. 그 거짓이죠. 품분에 싸게 대해서 억울케 하는 자. 그 품꾼을 썼으면 적당한 임금을 줘야 돼요. 월급을 줘야 돼요. 그 부자들 안 주거든요. 그렇게 노동 투쟁하면서 싸우잖아요. 사장과 노동자가 싸워지 그럼 자본주의는요. 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또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경외 안 하는 게 죄요. 그 하나님 경외는 예수는 만국의 법이에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너희들이 편안함이 있어요. 이사야 33장 6절에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역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변덕쟁이야. 아침에 마음이 저녁에 변하고 예? 왜 선악과 때문에 청강생 말이요. 하나님은 안 변해요. 나 여호와는 변역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그렇게 너희는 틀렸어. 날만 바라봐. 내가 사자 보낼 테니까. 야 세례왕 간다. 갔죠? 그런데 죽겠어. 목을 잘라 죽겠어. 어? 하나님 종을 죽였다니까요. 누가? 노모 황제. 헤롯이가 죽였다고. 그럼 오늘 계시록 계시록 7장에 하나님 인간이 나가는 마지막 엘리야 있어요. 스룹바벨이요. 말라기 4장 5절이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어디 가느냐? 소련도 가요. 그럼 소련이 목을 잘라요. 3일 반 동안. 똑같아요. 일곱 머리 짐승은 사명이 목 자른 사명이요. 예? 모세는 예수의 대행자인데 애굽에 들어갔어요. 애굽 왕이 히브리민족 목을 잘라요. 계속 노비로 사용하고 막 강제로 죽이고 끌어다가 만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목을 잘라버렸죠. 모세를 보면 유월절로. 그럼 오늘 마지막 때는 초막절로 소련의 목을 잘라요. 러시아 목을 잘라. 거기 이사 37장에 하룻밤 송장된 거예요. 그 구약도 종말도 마귀는 우리 목을 잘라. 근데 하나님은 마귀 목을 잘라요. 그럼 결론이 계시록 20장인데 예수님이 어떤 놈을 쇠사슬로 묶었어? 그래 천년 동안 옥에 가뒀어. 어떤 놈이요? 예비의 마귀 사탄 용이요. 그래도 용 따라갈 거요?
지옥 갈렸고, 그건 할 수 없어. 불택한 사람은 가야 돼. 그 택자만 구원이요. 그래서 리브가 뱃속에 야곱을 택했지, 에서는 버렸어요. 오늘도 교회가 많지만은 영적으로 에서가 많아요. 입 맞지 못한 사람, 측량 못 받은 사람은 육체는 죽어야 돼요. 영혼만 구원받았어. 자, 하나는 변치 않으니 우리도 하나님 영을 받으면 변할 수가 없어요. 일곱 명 도장 찍어 놓으면요, 안 변해요. 절대 말씀 못 버려요. 그렇게 이 말씀 들어도요, 분별 안 되면요, 도장 안 찍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없어요. 왜? 마이가 잡아당기면 솔로몬도 다 따라갔어요. 다윗도 따라갔고, 구약에 다 따라갔어요. 아담도 따라갔고, 그 예수만 이긴다, 이게 예수만. 오직 예수, 예수만 믿어야 되지. 자기 믿고 자기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 내 머리통은 틀렸다. 머리를 떼버리고 예수 머리 갖다 붙여야 돼요. 제벌 갖다가. 그래서 예수 생각만 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 이겨야 돼요. 마귀 따라가면 끝장이요. 유태인들 아무리 안식일보다 예언을 외웠잖아요.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림당하고 독사시키게 된 거예요. 1500년 동안. 길기도 기다. 자, 7절에요.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열조의 날이 아브람부터, 솔로몬부터, 율법시대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 규례가 규칙이요. 그 신명 27장에 율법을, 율례를 버리면 저주받아요. 그런데 떠났다는 거예요. 왜? 선악과가 잡아당겼다. 그런 즉 너희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올 수 없어요. 성령이 와야 돼요. 그래서 말라기 예언이 신약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부터, 마태 3장부터. 그렇잖아요? 예수가 와야 돼요. 예수가 불러야 돼요. 베드로 불렀어요. 근데 베드로 도망가잖아요. 불러놔도. 그 오순지 성신받고는 십자가 깎고 죽는 거예요. 그 기독교는 성령 종교지, 율법 종교가 아닙니다. 율법은 완전히 해도 사람 못 살려요. 율법으로 의인이 한 명도 안 나와요. 예수 밑에 가면 예수가 의인이기 때문에 의의 가치가 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도다. 방법을 몰라.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돌아옵니까 물어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 구원 얻으라. 그렇죠? 16장 30절에 사도행전. 주 예수 믿으래. 돌아온 방법이 예수가 길이니까. 지금 길은 수르바벨이에요. 수르바벨 인을 맞아라. 내가 인을 맞게 나왔으니. 예? 우리 재단에 와서도요, 수르바벨 인이 없으면요, 가짜요. 그건 떨어져요. 예. 여러분, 지금 가실나무에 다 가실 땄지요? 알곡 땄지요? 쭉쭉이 썩은 것들 붙어 있어. 그건 까치밥이야. 응? 까치밥이야. 교회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푸틴의 밥이요. 수류밥을 다 뽑아내면 쭉쩍이는 큰일 나가는 거예요. 후산녀 반에. 그 일곱, 자, 한일에, 한일에, 7년. 단일 사장에. 7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그거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 가짜요. 그 단일에서 모르면 가짜라니까요. 이 시대는. 예수님이 단일에서를 강조해서 읽어보라고. 깨닫는다고. 그 75년부터 한일에 출발했어요. 전 3년 반. 그 주님 공직 올 때가 정월 24일 날이요. 그때 알곡 못 집하고 쭉쩍이는 그 넘어가는 거예요. 대한란으로 빠지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큰 교단이. 그렇게 사람 보기는 크지만은 하나님은 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굴 보냐? 멸시받은 사람, 쫓겨난 사람, 한란당한 사람, 멸시 천대받은 사람. 그렇게 사무엘상 22장에 1절에 보면 다윗이가 예수인데 사울왕에게 쫓겨났어요. 교권에게. 장인에게 쫓겨나서 도망가요. 어디로? 블레셋 땅으로. 그 아들랑 굴에 갔어요. 누가 보였어요? 빚쟁이들. 고난당한 사람들, 한란당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400명 모여서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떤 사람, 이사 49장 6절에 인간에게 멸시받은 사람, 미움받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 한란당한 사람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13, 4천 명이요. 그게 내로락하면요, 마귀가 들어가요. 그 마귀가 밟으면요, 예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 마귀한테 공격과 되지, 마귀 편에 대면 안 된다. 마귀를 찬양하면 안 돼요. 예수만 찬양해야 되지. 그럼 우리 갈 길이 뭐냐? 몇십 천대 받아요. 고난, 슬프다 아리엘이요. 다윗의 왕국은. 예? 그게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되지. 자꾸 옆에 사람을 치면요, 그건 애써요. 야곱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사랑하고 따라가야 되지. 예수 가르친 길 아니고 다른 길 가면요, 예수 편이 아니요, 마귀 편이요. 입으로는 주해도요, 마음에는 주가 없어요. 귀신이 들어왔어요. 어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갈까요 하는 걸 모르고 있어요. 말라기 때 물어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돌아갑니까? 그래서 엘리야 갔잖아. 엘리야 말 들으면 되잖아. 안 들어요. 마태복음에 세례관이 예수 소개했죠. 내 뒤에 능력이 와서 난 그래 신들매도 못 풀어 했잖아요. 근데 그분을 죽여버렸어요. 유태인들이. 그럼 사당에 말라기 사당 5절에 또 엘리야가 마셔 왔어요. 구이사제단 수르바벨이가 그 수르바벨 또 죽이는 거예요.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에? 안 들려? 살려? 그 왜 발로 차? 살리는 게 발로 차는 게 얻고 가는 거야. 얻고 가야 되지. 그 발로 차는 거는 뱀이야. 뱀은 우리 제단을 미워해요. 왜? 뱀이기 때문에. 독사 새끼. 독사는 예수를 미워해요. 뱀은 아담을 잡아먹어서 미워서 하와를 잡아먹어서 그 하와 이상하잖아요. 응? 아니 뱀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성기라고 만들었고 해와는 남자를 성기라고 만들었는데 자기 사명을 잊어버리고 뱀이 뭐 자꾸 말하면 그걸 들었단 말이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가 됐어요. 악으로, 악질적으로, 선악과 뭐 보암직, 먹음직 탐이 났다고요. 처음에 안 그랬거든요. 뱀 안 만났을 때 그런 생각 없었어요. 뱀을 만나니 바람이 들어가지고 뱀이 말 듣고 사람이 변화가 됐어요. 그 선악과 따먹고 죽고 남편도 죽였다고요. 응? 그러니까 아담과 참 안 된다 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지. 아무리 뭐 세상 준다, 뭐 돈 준다 켜도요, 뭐 떡 사준다 켜도 따라가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이 세세 왕권이 얼마나 귀한데 이 땅과 바꿀 수 있어요? 그 예수님도 했잖아요. 이 땅 다 줘도 생명보다 귀하냐? 생명이 더 귀하지. 마태 16장 24절에. 자, 시간이 됐어요. 오늘 아침에는 7절까지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라니까 고하셨어요. 그 돌아간 방법은 뭐요? 엘리야 따라가면 돼. 예? 엘리야 따라가면 예수 만난다고요. 그럼 엘리야가 누군데? 수르바벨에 지금은 2000년 전에는 세리와르가 엘리야요. 그 마치 봅시다. 30장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제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크신 영광을 영원히 받으시려고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기로 만대전에 예정하시고 행하셨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땅에 사는 인간들이 감히 셋째 하늘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했고 가지도 못했는데 어찌 알겠나이까.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이 낮은 죄악 세상의 독생자를 낮게 보내서 죄인의 친구로 아주 가까이 와서 위로자로 주셨나이다. 근데 위로를 줘도 유태인들은 교만해서 사탄을 따라가느라고 예수를 죽여버리고 율법을 외우면서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얼마나 불쌍한 독사 자식이 되었나이까. 오늘 기독교도 은혜를 한없이 받았지만 성경을 따르지 않고 세리를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라서 영을 따라서 마귀를 따라서 혼합주의가 되었고 따불시지가 되고 말았나이다. 아버지여, 이제 노아 때 뒤집어 벗는데 지금도 주님 재림도 그와 같다 해사오니 이 뒤집어 엎어 불탈 때에 세계 전쟁이 날 때에 큰 사망이 올 때에 피할 길은 다림줄밖에 없나이다. 다림줄을 우리 손에 주어사오니 이 심판의 다림줄 꼭 붙잡고 좌우 우로 치우치지 말고 뒤에 돌아서지 말고 시온산 향해서 죽기까지 싸워가야 되겠사오니 강한 믿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